송강 배우님 화보 촬영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궁금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밝으세요. 저렴 이템으로 나온 거 보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안 예쁜 거 별로 따라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실패했어요. 아, 그래도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대신 선물 좀 주세요. 이거라도.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피트 코리아 메이크업팀의 부팀장인 장광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네피트의 대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유리입니다. 베네피트의 마스코트라고 표현할게요. 빨리 퇴근하는 게 목표니까 성실히 대답하고 칼퇴하겠습니다. 이하 동문 짧고 굵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 틴트랑 롤리 틴트, 로카 튜어, 롤리밤, 포지밤 인생템들인데 제출시 계획 없나요? 제가 아무래도 포지 틴트, 롤리 틴트를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2021년도에 나온 플레이 틴트 있어요. FLBB의 핑크인데 생기가 좀 들어간 느낌이어서 포지랑 롤리 좋아하시던 분들의, 그리고 작년 올해 좀 트렌드가 반영된 좀 업그레이드된 컬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롤리 좋아하셨던 분들이 아마 파워 쿨톤이실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키싱 컬러밤 중에 포메그레니트라는 컬러가 있어요. 딥한 플럼빛이 느껴질 것 같은데 쿨톤에 딱 맞는 그런 색상이니까 그쪽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카 튜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백화점 매장이나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종이 됐다는 오해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네틴트 저렴 이템으로 나온 거 보면 무슨 생각하시나요? 약간 벤의 부심을 좀 부리자면 좋으니까 저렴 이템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데 써본 결과로는 역시 본투디 오리지널이다. 안 예쁜 거 별로 따라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오리지널 못 이겨요. 먼 길 돌아오지 마시고 일직선으로 베네핏으로 오세요. 담단아님 최애 립 블러셔 조합은? 9년간 일을 하면서 300만 명의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한두 분 빼곤 다 어울렸던 최강 조합이 바로 이 골드러쉬랑 차차 틴트예요. 옐로우 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양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화사한 웜톤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펄에 살구빛이 들어가 있어요. 은은한 펄감과 차차 틴트의 정말 생기발랄한 느낌이 만나면서 과하지 않은 생기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단델리오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요. 블러셔 입문템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이 단델리온의 브라이트 체리 컬러인 보고 틴트, 이 두 가지 조합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강 배우님 화보 촬영 비하인드나 에피소드 궁금해요. 가장 잘 어울렸던 틴트는 뭔가요? 일단 촬영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틴트는 플레이 틴트랑 베네 틴트. 플레이 틴트 같은 경우에는 핑크 레모네이드 컬러예요. 핑크 한 방울 톡 떨어뜨린 것 같은 정말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입술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베네 틴트를 보시게 되면 남자 배우들, 남자 아이돌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만큼 원래 혈색인 것처럼 표현해주는 자연스러운 로즈톤의 워터 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강님이랑 촬영할 당시에 성격이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밝으세요. 그래서 오셔서 직접 한번 촬영해보고 싶다고 촬영하면서 그렇게 찍힌 게 베네피트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베네피트 인스타그램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틴트들이 전에는 매니큐어 같은 소리였는데 최근에 바뀐 이유가 있나요? 기존의 틴트 같은 경우에는 매니큐어 팁으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 약간 너무 간질간질해요 라는 느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패키징이 바뀌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봉팁이기 때문에 바르기 굉장히 편할 것 같고요. 입술에 굉장히 밀착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사이즈도 줄어들었잖아요. 굉장히 핸디하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바르시기 좋을 만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립을 한 컬러로만 사용하진 않잖아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뀌면서 모든 발색력 그리고 발림성 다 좋아졌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차 틴트 좋아하는데 안쪽만 발리고 착색이 고르게 안 돼요. 묽은 틴트 예쁘게 바르는 팁 알려주세요.
틴트는 매트하거나 건조하다 이런 것 때문에 립밤 위에다가 바르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네피트의 틴트는요 순서를 바꿔서 바르시는 거예요. 입술 안에 들어가서 내 입술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틴트이기 때문에 틴트 위에다가 립밤을 덮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틴트를 바르시고 나서 사실은 립스틱처럼 음파하시면은 테두리로 몰리면서 가장라인이 좀 진하게 될 수가 있어요. 바르신 다음에 톡톡 티슈업 해주시면 즉각적인 발색이랑 훨씬 더 예쁘게 스며든 입술을 맞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담당자님 파우치 털어주세요. 네, 파우치 제가 준비했습니다. 털어드릴게요. 오짜! 어후, 크기가 원만치 않죠. 아주 크죠. 뭐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이 쉐이딩 한번 보여드릴게요. 훌라와 훌라 라이트. 저의 찐템이기 때문에 힙펜이 보이실 거예요. 네. 자, 힙펜 누가 힙펜 더 큰가? 찐템 인정하시죠? 네. 두 가지 어떻게 쓰냐면 훌라 두 번, 훌라 라이트 한 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얼굴을 가고요. 이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두 번, 훌라 한 번 해주고 남은 양으로 이렇게 코 쉐딩 살짝. 내돈내산 아이템 캘리포니아 키싱밤 요 두 가지. 우선은 핑크 쿼츠 진짜 자연스러운 생기를 주는 립밤처럼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망고버터가 들어있다 보니까 촉촉하면서도 쫀득한 보습감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누드 로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톤의 MLBB 컬러 뭔가 입술 베이스로 사용하시기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어두운 입술 색깔이 좀 눌러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요 누드 로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베네피트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면서 처음으로 사본 게 바로 이 라인이었는데 지금도 보면 컬러별로 해서 하나 두 개씩은 가지고 다니거든요. 젤 펜슬이기 때문에 가장 덜 번지게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제품인데 일반적인 블랙보다 진하고요. 일반적인 브라운보다도 선명해요. 그냥 쓱 쉽게 그려준 다음에 팁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약간 스머지울까 준듯이 빼주시면 누구나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점막 채울 때 부드럽게 쓱 속눈썹 사이사이 메워주면서 꼬리도 쉽게 빼줄 수가 있어서 4개씩은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보여드릴 게 여기 톤업 코렉팅 프라이머 데켈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실키 라벤더 컬러랑 실키 그린 컬러가 출시가 됐는데 저한테 이 라벤더 빛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맨 얼굴로 나가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켈 프라이머 하나면은 좀 자신감 있게 우유피 피부처럼 나갈 수가 있는데 톤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상도 일단 굉장히 실키해서 예쁜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고 그리고 티가 나요. 원래 내 피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느낌이라 훨씬 더 피부도 깨끗해 보이는 느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추천은 락소 파우더의 티클인데요. 이 컬러는 하이라이트 파우더예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골든핑크 이런 느낌으로 올라와요. 이렇게 포인트 있는 느낌으로 발라주게 되면 약간 피부에 광이 나 보여서 피부에 뭐 발랐니? 피부가 참 좋구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말 듣고 싶다 하시면 티클 바르고 나가시면 돼요. 와! 근데 사실 좀 마음은 갑자기 좀 아쉽네요. 가라니까. 조금 가라니까 아쉽기도 하고 가라니까 이거 다 뜯어보고 싶고 그러니까요. 아쉽고 이거 종료!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